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홀리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두셔야 이번 시즌 신규 스킨인 산타 스튜 스킨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브롤토크 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정말 많기도 하고 기대되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 홀릿과 함께 차근차근 달려볼 건데 이번 브롤토크에는 무려 3개월치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음 브롤토크는 2월 말에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고 뭐 겨울 휴가라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엔 뭐 쓸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브롤스타즈 5주년을 맞이해서 5주년 브롤리데이 선물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신규 브롤러 미코 얘네가 미리 공개를 했었는데 이거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죠. 12월 14일에 모든 유저분들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접속하셔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미코는 신규 신화 브롤러입니다. 미코 능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6000이라서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에드거가 6600이니까 에드거보다 낮고 제시랑 체력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물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반 공격 피해량은 만렙 기준 2180인데 공격 방식이 정말 특이하죠. 일반 공격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점프를 해서 착지 지점에 있는 브롤러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일반 공격으로 점프를 하는 동안은 무적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사기 스멜 나는 능력이긴 합니다. 대신에 MO 재장전 속도도 매우 느리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높은 컨트롤 난이도를 요구할 것 같은 브롤러일 것 같네요. 대신에 뭐 벽도 뛰어넘고 물도 뛰어넘고 상대방들의 공격 투사체도 뛰어넘기 때문에 잘만 사용한다면 진짜 사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의 브롤러긴 합니다. 자,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약 5초 정도 공중에 뛰어오른 이후에 착지 지점을 자기가 선택해서 약간 엘프리모 유성구 가젠 마냥 내려 찍는데요. 내려 찍는 최종 범위는 핫존 1 크기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내려 찍는 범위에 2380 피해를 주면서 모든 적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려 찍는 순간에 맞은 적들이 잠깐 동안 튀어오르기 때문에 CC기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프랭크 궁 같은 거 스타파워 없는 버스터 궁극기 같은 거 끊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브롤토크 영상에서 미코의 스타파워를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미코 MOR에 게이지박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파워 첫 번째 예상으로는 이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적들을 공격해서 맞추게 되면 바로 MO가 이렇게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춘 적 숫자에 따라 MO가 더 많이 충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MO를 채우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스타파워 능력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빨간색 게이지바가 다 차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데미지가 3580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공격 피해량에서 약 1400 정도 추가 피해를 주는 스타파워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미코는 하이퍼 차지도 같이 갖고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따 뒤에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코의 신규 스킨 3가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얘네가 이제 무료로 브롤러 뿌려놓고 스킨 팔아먹을 생각으로 스킨 3개나 만드는 거긴 한데 첫 번째로 마카롱 미코. 근데 미코는 공격 방식 특성상 공격 이펙트에 변화를 주기 쉬운 브롤러는 아니라서 스킨들을 외형 위주로 보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스킨은 투덜투덜 미코 스킨. 약간 수염난 슈렉처럼 생겼죠. 얘는 그래도 내려 찍는 지점 주위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저 막대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휘두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궁극기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선물 탑을 쌓아 올린 후에 공중으로 떠오르죠. 나머지 스킨 하나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고 미코에 이어서 브롤리데이 스킨들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얼음여왕 엠버랑 크람푸스 애쉬 예티쌤 이 세 가지 스킨 다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자 신규 브롤리데이 스킨도 있는데 바로 산타 스튜 스킨. 이 스킨은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 진행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브롤토크에서 공개하는 스킨 이벤트는 신화 스킨을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산타 스튜도 신화 스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얘네가 등급을 말을 안 해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무료 스킨을 나눠주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었던 다크 엔젤 콜트 스킨. 이거 이펙트 이번에 제대로 뽑히긴 했거든요.
특히나 저 등장 애니메이션 모션의 저 검붉은 색의 날개, 저게 진짜 멋있긴 한데 인게임은 저 날개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콜트가 쏘는 총알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 24일에 브롤리데이 무료 선물 달력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브롤리데이 선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롤리데이 선물 달력이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죠. 데이 1부터 한 데이 12, 13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 12일부터 달력 보상이 시작돼서 12월 26일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히 접속하셔서 이 무료 브롤리데이 선물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에는 하이퍼차지 출시 이벤트가 또 새롭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하이퍼차지 능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진짜 얘네가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인기 브롤러들 하이퍼차지만 싹 다 만들어놨거든요. 총 6개가 등장하는데 팽, 레온, 크로우, 미코, 에드거,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6개의 브롤러의 하이퍼차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퍼차지 출시 이벤트에서 하이퍼차지 15의 달성 사용 미션을 클리어하면 랜덤 하이퍼차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신규 하이퍼차지 6개 능력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레온의 하이퍼차지 능력은 특수공격 발동 시 공격할 때도 은신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컨텐츠 만들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능력으로 나올 것 같다고 실제로 댓글로 써주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뭐 유출됐나 이거? 정확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레온의 하이퍼차지 능력을 맞추셨습니다. 자, 팽의 하이퍼차지 능력은 궁극기가 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 경로에 팝콘을 뿌린다는데, 팝콘 뿌리는 건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몰랐거든요. 이거는 꽤나 사기적인 능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에드거의 하이퍼차지, 대장전 속도와 특수공격 속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궁극기를 사용한 이후에 해당 능력들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크는 궁극기를 사용하면 궁극기 폭탄이 터진 이후에 작은 소형 폭탄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는데요, 소형 폭탄들의 피해량은 1716으로 보이고, 지금 보시면 터져나오는 소형 폭탄에도 다이너 점프 스타 파워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컨트롤적인 부분에 재미를 더해줄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크로우의 하이퍼차지는 궁극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모든 단검이 적을 관통하고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하이스트에서 핵폭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는 능력이고요. 마지막으로 미코의 하이퍼차지, 하이퍼차지 쓰고 궁을 쓰면 삭제했을 때 주변의 브롤러들을 기절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 없이 만든 게, 하이퍼차지 지속시간이 5초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코가 궁을 내려찍기 전까지 5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이퍼차지 쓰고 궁을 쓰면은 내려온 이후엔 하이퍼차지가 풀려 있습니다. 사실상 하이퍼차지를 켰을 때 증가되는 스탯 능력치 보너스들은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냥 궁극기를 스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퍼차지를 쓰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규 하이퍼차지 능력들은 여기까지고요. 12월에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기대했던 5대5 게임 모드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5대5 모드에서는 더 커진 맵들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주기 동안 주말 이벤트로만 나타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5대5가 적용되는 맵은 브롤볼, 클린아웃, 잼그랩이라고 합니다. 5대5 브롤볼은 그 바스켓볼을 농구 모드처럼 가로 화면으로 바뀌고 골대가 더 커진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수비하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골 넣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패스 플레이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약간 진짜 축구 느낌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대5 클린아웃은 기존과 비슷하지만 맵이 더 커지고 더 많은 플레이어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5대5 잼그램은 약간 진짜 개노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부 맵에서는 보석이 두 군데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차라리 5대5 잼그램 말고 바스켓볼을 만들었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죠? 아무튼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5대5 모드로 추가적인 모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월 업데이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월에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신규 전설 브롤러 키트가 등장하는데요, 거의 뭐 만화를 찍고 나온 만화 캐릭터 고양이 키트입니다. 야, 근데 얘는 진짜 전설 브롤러답게 능력들이 엄청납니다. 일단 키트의 일반 공격은 그냥 로사처럼 발톱으로 근접 공격을 하는데요, 에모 하나당 데미지가 1000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주 능력이 아닙니다. 키트는 궁극기 능력이 진짜 본체인데, 궁극기를 사용하면 다른 브롤러에게 점프해서 업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군에게도 적용이 되고 적군에게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군에게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 뒤에 달라붙어서 체력을 초당 520씩 회복시키고요, 키트의 공격 능력이 투척 브롤러 느낌으로 바뀌어서 폭탄 같은 걸 던지는데, 와, 이거 폭탄 데미지가 한 발당 4000씩 들어갑니다. 아,
아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팀원한테 붙어있게 되면은 무적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팀원이 아마 잡혀야 떨어져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미코가 궁극기를 다시 사용해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거나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옆 동네라고 해야 되나? 저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유미잖아요 여러분들. 유미 느낌으로 만들어낸 거긴 한데 아무튼 정말 재밌는 브롤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대신에 키트는 적에게도 어필 수가 있는데 적에게 어필면 일정 시간 동안 적을 기절시키는 것 같고 데미지 250씩 들어가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일반 공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에모가 있는 상태에서 적에게 업힌다면 데미지도 1000씩 계속 주면서 적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키트가 적에게 들러붙게 되면 그 적을 처치하거나 키트가 스스로 떨어져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적 상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 키트의 궁극기는 자동으로 충전된다고 합니다. 뭐 척처럼 한 5초에 한 번씩 채워질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역대급 사기적인 전설 브롤러가 될 것 같은 키트거든요. 이 전설 브롤러 키트는 1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열심히 모아놔야겠네요. 키트의 29보석짜리 스킨인 빌리더 키트도 나온다고 하고요. 2월에 또 다른 스킨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따가 볼게요. 자, 키트의 정식 출시일은 1월 4일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미리 해보기 패스가 출시될 것 같죠? 일주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현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규 전설 브롤러 키트를 12월 28일부터 체험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저도 이 얼리어셋에 나오면 바로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은 정말 특이한 신규 만화 스킨들이 등장합니다. 거의 다른 게임을 보는 듯한 스킨들을 3개 정도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는 일본 애니 스타일의 핑크냥 콜레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오덕 감성 자극하는 신규 스킨입니다. 이건 신규 브룰패스 마지막 보상이라고 하고 브룰패스 플러스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그린냥 콜레트랑 옐로냥 콜레트도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야, 또 다른 만화 스킨인 최종 보스 리코 스킨이 있는데 이게 1940년대 만화 스타일로 그려놓은 거라고 하거든요. 이 스킨은 신규 시즌 파워리그 스킨이라서 모든 유저분들이 파워리그 열심히 하시면 획득해보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애니 스파이크 스킨. 스파이크를 완전 2D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좀 귀엽습니다. 심지어 저 일반 공격 보면은 막 진짜 말 그대로 만화 스티커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와 공격 헷갈릴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거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들을 잡으면 이렇게 이모티콘 나오면서 킬 이펙트까지 있는 것 같고 299보석짜리 전설 스킨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스킨은 정말 특이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브룰패스 업데이트 내용인데 부패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 두 개나 뽑아서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 다시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요. 그나마 좋은 소식은 브룰패스가 유료화가 되지만 브룰패스를 구매하지 않는 무과금 유저분들도 기존에 두 달에 한 번씩 보석 모아서 브룰패스를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과금 유저분들은 오히려 기존에 브룰패스를 구매했던 것과 동일한 보상량을 받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버프됐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브룰패스 플러스의 경우엔 브룰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브룰패스부터는 브룰패스 내에 브룰러가 포함되진 않지만 영웅등급 이하 브룰러들을 하나 공짜로 얻을 수가 있고요. 브롤패스 한정판 스킨들은 여전히 브롤패스를 구매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업데이트로 전투 토큰이 XP로 변경이 되고요. 브롤패스 구매하신 분들은 위쪽 보시는 것처럼 XP 최대치가 400으로 늘어났는데 600까지도 쌓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브롤패스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크로마 스킨이란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색상 버전을 여러 가지 나눠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 칭호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브룰패스 플러스까지 구매하시면은 재정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석을 브룰패스 구매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석 모아서 뭐 신화 스킨이나 전설 스킨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료화되는 브룰패스는 1월 4일부터 바뀌어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세 번째 신규 브룰러가 등장합니다. 신화 등급으로 예상되는 레리와 로리라는 브룰러인데요. 얘도 좀 특이합니다. 레리와 로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척 브룰러인데 만렙 기준으로 체력이 6800으로 꽤나 높은 편이고 일반 공격은 저런 식으로 폭발하는 티켓을 던져서 해당 지역에 1680씩 2번 피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꽤 센 편이죠. 궁극기가 진짜 웃긴 게 사용하면 AI 로봇 같은 걸 소환하거든요. 레리의 형인 로리라고 하는데
레리와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나와서 AI처럼 움직이고 적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환한 로리의 일반 공격 방식은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맞출 때마다 피해량이 168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게 아마 투사체마다 중첩 데미지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네요. 대신에 궁극기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몸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꽤나 특색 있는 신규 브롤러가 될 것 같거든요. 잘만 사용하면 또 사기적으로 3대3에서 라인업박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신규 브롤러 레리와 로리는 2월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내년에 브롤패스가 출시되면 신규 스킨들 더 나온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신규 전설 등급 스킨인 손오공 미코 스킨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미코는 무료로 뿌려놓고 전설 스킨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반 공격할 때마다 손오공 여의봉으로 내려찍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킬 이펙트로는 적을 약간 여의봉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느낌의 이펙트가 나오는 것 같죠? 두 번째로 키트 복서 스킨이 나오는데 다음 시즌 브롤패스를 구매하면 브롤패스 한정판 스킨으로 얻을 수 있는 스킨인 것 같습니다. 그 색상 변형 버전인 골드 에디션과 다크 에디션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바이러스 5비트 스킨을 재판매하는 것 같은데 새롭게 생긴 KO 처치 이펙트랑 여러가지 꾸미기 아이템 세트를 같이 준다고 하고요. 다른 색상 버전인 백신 5비트 스킨도 나온다고 하는데 바이러스 5비트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분노의 팽 스킨이 용맹무쌍 팽 스킨으로 색상이 바뀌어서 재판매되네요. 분노의 팽 스킨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용맹무쌍 팽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색감 자체가 분노의 팽처럼 느낌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거라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주 희소식이네요. 이외에도 WOTIS 스킨이 등장하는데 이번 23년 월드파이널 우승팀인 제타 디비전을 기념하는 스킨이라고 하거든요. 작년에도 제타 디비전이 우승해서 월드 챔피언 거스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멤버가 바뀌었지만 또 제타 디비전 팀명이 우승을 해서 제타 스킨이 나오네요. 다음 스킨은 기수 파이퍼 스킨.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를 맞이해서 나오는 스킨 같은데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가 너무 촌스럽고 별로긴 한데 일반 공격 이펙트가 새를 날리는 듯한 이펙트라서 요거는 꽤 이쁘네요. 궁극기를 사용하면 북치는 드럼 4개를 뿌리고 도망가고요. 29보석짜리 브룰렌타인 스킨인 인형제씨도 나오는데 이거 저만 징그럽다고 생각되나요? 약간 눈이 무서운데. 그리고 엘 쿼터백 스킨. 미식축구 테마 스킨인데 엘 프리모는 버프 좀 하고 CCTV 포커 스킨도 나오는데 와,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브룰스타즈 CCTV 영상에서 포코의 원래 모습이라고 나왔었죠? 근데 이 스킨이 등장했다는 거는 레온이 후드를 뒤집어 쓰기 이전인 그 CCTV에서 봤던 레온의 모습 스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인 아티스트 분인 게디님이 만드신 블루킹 레드킹 프랭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클래시로얄 킹타워에 있는 킹들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귀여운 콜라보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스킨은 이번 시즌에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스킨들 소개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추가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번 업데이트 이후부터 연승 기록이라는 게 생겨서 연속으로 승리하면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뭐 트로피 같은 걸 더 얻을 수 있다거나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모티스의 신화 기어도 등장하는데요. 모티스 궁극기 투사체 속도를 늘려주는 능력 같거든요. 생각보다 이건 별로일 것 같습니다. 쉘리가 살짝 리모델링 됐고요. 트로피 진척도에 스타드롭이 추가됐다는데 크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전설 스타드롭 추가해놨거든요. 이거 이미 얻은 사람 이거 어쩔 건데 이거. 보상으로 줘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레이를 클럽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번에 홀릿 이벤트로 산타수트 스킨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벤트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 무료 핀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당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가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료 핀 링크도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업데이트 미리 보기 컨텐츠로 풍부한 내용들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브롤테크 원본 영상도 제가 한글 번역본 달아서 준비해드렸으니까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출발! BROTALK! Three new brawlers and one of them is free. Brawly Day skins. Cartoon skins. And a free skin. More free stuff. 5v5. The new monthly pass. A free pin and more. So give it a like and hit the subscribe button and let's go! Quick, Danny! I found Kit! Let's go!
네. 마르시오, 왓츠업! 아웃. That's it. We got him. Danny? What is it? Danny! What? Welcome to Brawl Talk. We have 3 months full of content for you, so let's start with December. Happy Brawly Days! And happy Brawlyversary! We will turn 5 years old in just a couple of days. Talking about Brawly Days, Miko, the first of our 3 new Brawlers, will be released on December 14 for free as part of our Brawly Days calendar. He's completing the Brawlywood trio together with Lola and Gray. He thinks he's the biggest director slash actor in the movie industry, but he's actually operating the boom mic in Brawlywood's productions. Miko is the first brawler that jumps with his main attack. He can't be attacked while in midair, and he deals damage where he lands. He can jump over walls, holes, and even projectiles, but he doesn't have a lot of hit points, and his reload speed is quite slow. With his super, he jumps into the air, and you can control where he lands. The target location is also shown to opponents. Miko will receive 3 skins in this update. Macaron Miko, where he becomes a bit more sophisticated. And Grouch Miko, an evil monkey creature who wants to destroy the magical spirit of the Brawly Days. And another one in February, but more about that later. Brawly Days skins will return, and older Dark Winter Tail skins will be available with a discount this season. We will introduce a new Brawly Days skin. Santa Stu is making sure gifts are delivered quickly, but is not giving any guarantees that they will arrive intact. But one gift for sure it will be arrived safely is Dark Angel Cold, the latest Supercell Make skin. The concept was done by Dottie, Angelo, and CatCat Folk. It will be available for free for everyone in the Brawly Days calendar, and it will arrive on December 24th. Talking about our traditional Brawly Days calendar, it will arrive in a prettier package this year. And like the previous years, they will all be available daily in the shop. Miko and Dark Angel Colt are both part of the calendar, which will start on the day of our update, hopefully December 12th. And the calendar ends on December 26th. Make sure to collect all the items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 Hypercharge Unleash event is back in December with 6 new Hypercharge Brawlers, including Miko. Complete the quest of the event, and you'll get a free random hypercharge. The brawlers receiving hypercharge this update are Leon. He will stay invisible even if he attacks during his hypercharge super. Fang. His hypercharge super can go through walls, and he leaves popcorn in his wake. Edgar. His reload speed and supercharge increase during his hypercharge. Dynamite. After his super explodes, a lot of other dynamites explode around it. Crow. All his knives become piercing, and they return to him afterward. And Miko. Once he lands with his super, he stuns brawlers around him. Still in December, we will introduce the long-awaited 5v5 game modes. All of them have bigger map sizes and will be run as events during weekends throughout this update cycle. Well, we will start with 5v5 Brawl Ball, Wipeout, and Gen Grab. 5v5 Brawl Ball is played sideways, and the goal is quite a bit bigger. You might think it would be easier to score, but there are a lot more defenders to stop you. 5v5 Wipeout plays very much the same. The chances are bigger maps and a higher number of takedowns to win. And 5v5 Gen Grab now will have some maps with 2 gem spawn points. Which one would you like to play first? Let us know in the comments. Now, moving on to January. Our legendary arrived a bit late, but it was worth the wait. It's Kit, the cat brawler. He's part of a Meow Park area called Star Toon Studios, and he has played multiple cat roles in every type of cartoon. This has made him become super famous, but he doesn't feel complete by being only a cartoon cat, which is what he actually is. Kit uses his claws for his main attack and has a short range, but is really quick. With his super, he can jump on either allies or opponents. If he jumps on an ally, he heals them and himself, and his main attack changes and he then becomes a thrower. If he dashes onto an enemy, he then scratches the enemy for some time. When Kit is attached to somebody, he becomes invulnerable, and you either have to take down the host or wait for him to jump off. He's supercharged automatically. Kit will receive a 29 gem skin, which is inspired by community fan art. It's called Billy the Kit. He also receives another skin in February, but we'll talk about that one later as well.
Kit is the first legendary support brawler and need to be available in a special early access offer 1 week prior to the start of the StarToon season. He'll then get his regular release once the new StarToon season starts on January 4th. Just before we go through the new monthly Brawl Pass, let's talk about the StarToon skins. Each one of the skins will be inspired by a different cartoon style and looks completely different from all our other skins. We'll have Pinku Paulette, inspired by the Japanese anime style. And she's the waitress in a local bubble tea shop. This is also the Brawl Pass skin at the end of the pass. There are two color variations of the skin from the Brawl Pass Plus. It's Midori Paulette and Kiro Paulette. We'll talk about the Brawl Pass Plus later. Final boss Rico is going to be the Power League skin and he has a cell shading effect. He's inspired by old cartoons from the 40s. And Toon Spike, he's a 2D character in a 3D world. He's inspired by more modern cartoons and looks really unique in-game. Toon Spike will cost 299 gems and comes with the complete legendary skin package, including a super cool takedown animation and a set of adorable pins. In January, the first monthly Brawl Pass starts and we will also introduce the Brawl Pass Plus. We have already announced all the changes with the pass in a previous communication, but here's a quick summary of it. It's only available as an in-app purchase. This means you can't buy it for gems anymore. What? But this won't be a nerf to the free-to-play progression, because we are buffing the pass progression enough so it will give you around the same as if you were using your gems to buy a pass every other month. The pay track has also been buffed by a lot, so you'll get even more value for your purchase. For now, every pass includes a skin at the last tier. And the Brawl Pass is now monthly, so things should never feel stale. The reward at the end of the Brawl Pass got changed to Star Drops, and the cost has been adjusted. Brawl Passes won't have a brawler, but you'll be able to unlock any brawler up to Epic Rarity or receive a lot of credits instead. Skin in the pass stays. Tokens become XP. This is more of a visual and name change. The pass also come with some additional benefits, like getting more daily XP and quests. If you purchase the Brawl Pass, you can upgrade it to the Brawl Pass Plus, and you will receive the following. More progression. Two color variations of the Brawl Pass skin of the season. An unique player title. And a lot more value. Also, remember that now you can use your gems on something else, like mythic skins, progression, or anything that gems allow you to purchase. It's also important to point out that you can now receive and store skins from brawlers you don't own. These can be accessed from the catalog. The first monthly Brawl Pass season starts on January 4th, right after the end of the Bizarre Circus season. You have probably noticed how unsafe Star Park was, right? But fear no more, Larry and Laurie are coming to protect you. They are the law in Star Park, and they have the classic good bot, bad bot dynamic. They are joining Artie's trio, and they help him on keeping the order at Star Park. Larry, the good bot, throws tickets that cause damage in an area and explode twice. As for his super, Larry calls for help from his big brother, Laurie, and throws him into the arena. Laurie then follows the closest target and shoots at them with a pacifier. Larry and Laurie get a 29-gem skin called the Controllers. And if you got this pun, you should be very proud of yourself. They will have their early release 1 week before the Dragon Pit season starts in February. For our second monthly Brawl Pass of the year, the team is centered around the Lunar New Year event. The season is called Dragon Pit. And Miko gets a legendary skin called Wukong Miko. He becomes the most powerful and coolest Monkey King. Kid Boxer is going to be the skin of the Dragon Pit season. If you purchase the Brawl Pass Plus, then you also receive the color variation Kid Boxer Gold Paw and Kid Boxer Dark Paw. 8-bit Virus will receive the 299 gem treatment with a special custom VFX and other cosmetics. But he will also receive a new color variation called Anti-Virus 8-bit. There will also be another recolor skin. Ferocious Fang is a variation of Furious Fang. And we'll be getting a lot more skins that are not part of either of the seasons. Winotis, or Wotis, to celebrate Zeta Division being the 2023 Brawl Stars World Champions. Congratulations! Flag Bearer Piper, a carnival skin as a tribute to our Brazilian community. Aqui é Brasil, p***. Doll Jesse, a cute 29-gem skin for Brawlentines. El Quarterback, for our American football fans. Or just football if you are American. CCTV Poco, one of the first skins featuring the origin of our brawlers. And Red and Blue King Frank will be a special offer only available in our Supercell store. But we don't have a release date yet, and it's possible that it might not be released during this update. The concept of this skin was made by the Korean fan artist Gedicor a long time ago.
Win streaks. Now, if you're in the zone, you'll be rewarded for that. New Mythic gear for Mortis. Shelly model revamp. Trophy road is getting some star drops, but don't worry, very little will change. Replays can finally be shared in your club. And use hashtag SantaStew to participate in the content creators giveaways and have the chance to get this skin for free. That's it! We got him! Then... Sorry. Yeah, how did we have it?